동대문 여신이 황 팀장이었다고? 아니, 지난번 표절 사건도 그렇고. 그럼 그동안 세린을 속여서 고스트 디자이너 농락했던 건가? 와, 황 팀장 생각보다 더 무섭고 치밀한 여자였네. 진짜 상상치도 못한 복수야. 어, 왔어. 황 팀장 잘 데려다 줬고? 네. 아,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? 동대문 여신이 진짜 황 팀장이었다는 거야? 네, 세린이한테 고스트 디자이너로 그동안 디자인을 넘겨줬더라고요. 주세린의 뒤틀린 열등감과 탐욕을 이용한 거네. 황 팀장 진짜 제대로 복수하네.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세린이 패션계에서 퇴출되는 건 물론이고 제안그룹 이미지에도 직격탄이라 새엄마도 같이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길 거야. 그렇겠죠. 우리한테는 호재인데 왜 이렇게 씁쓸하냐? 왜? 또 무슨 걱정 있는 거야? 은조가 걱정돼서요. 세린이에 대한 복수 이대로가 끝이 아닌 것 같아요. 아니, 끝이 아님 뭐가 더 남아있다는 거야? 은주 아버님 돌아가신 거 그것도 대갚아주려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건지. 은주가 또 무슨 짓을 할까 봐 걱정이 돼요. 그걸 어떻게 대갚아줘? 설마 세린이 아버지한테 대갚아준다고? 말도 안 되는 일이야.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돼.